이 정도면 한 1.5km? 이걸 운동할 수 있나요? 에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율동이죠, 율동. 율동. 어머나, 누구세요? 갓스카이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무석규입니다. 머리카락이 바가지네요. 아, 그러니까 호섭이로 지금 자꾸 놀림을 받아가지고 남자, 남성미 그런 걸 좀 추구하기 때문에 와일드함, 네. 카리스마 100kg가 귀여우면 곤란하거든요. 매번 혼자서 밀기도 하거든요, 옆머리를 바리깡으로. 네. 근데 너무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니까 여기가 점점 이렇게 날라요. 나중에는 파인애플처럼 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쭉 들었을 때 내리면은 이 옆머리를 다 덮잖아요. 층이 없다는 것을. 무지개가 이 모량을 봤을 때 이렇게 층이 없으면은 당연히 바가지처럼 보일 수 있어서 머리카락에 좀 층을 내볼게요. 모발 길이는 그대로 두되 끝쪽만 제거해서 뭉툭한 느낌 제거. 너무 많이 또 층을 내게 되면은 이질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머리 가벼워진 느낌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옆에와 뒤에를 칠 건데. 짜잔! 자, 이게 바로 파나소닉의 프로 이발기 GP80입니다. 미용사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애정있게 쓰는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간단한 설명서와 보증서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형과 구형 둘 다 있는데 둘 다 인기가 많아요. 초보 미용사나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진짜 프로 미용사분들 있죠? 셀프로 머리를 미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제품은 이제 리니어 모터가 탑재가 돼가지고 바리깡 배터리와 상관없이, 그리고 모질의 두께와 상관없이 같은 일정한 힘으로 머리가 절삭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티타늄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충전을 하고 50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셀프로 머리를 미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머리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2.0으로 해놓고 이제 잭을 끼운 다음에 머리를 미시고는 하는데, 머리카락이 잘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0.8로 놓고서 머리를 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리 하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페이드 컷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그라데이션 아래쪽 부분을 2.0으로 올려쳐보겠습니다. 이 파나소나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자, 이 날이 45도로 굽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손목에 따라서 길이감 조절도 가능합니다. 윗부분은 잭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서 올려치겠습니다. 그리고 0.8mm로 쭉 내려서 아래 잠털 제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길이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0.8mm부터 2mm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위에는 3mm, 4mm, 5mm 이 부분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이드 컷을 넣었고, 그 윗부분은 그라데이션. 페이드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을 이제 블렌딩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가볍게 아래쪽만 넣어줬어요. 이 제품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충전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모터의 힘이 균일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아래쪽을 똑같이 2mm로 올려 쳐주고요. 1.3, 1.1, 0.8. 호불호 안에 호불호가 좀 있다면은 구형에 비해서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장시간 이발기를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들어보세요. 오, 이 정도면 한 1.5kg? 이걸 운동할 수 있나요? 에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율동이죠, 율동. 율동.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넓어 보이고 싶다면은 2블럭이 아닌 1블럭 형태로 아래쪽을 짧게 치고 올라갈수록 길게 하는 스타일을 많이 권장해드려요. 가운데만 띄우는 플래커 스타일이나 약간 아이비리그, 드라퍼 스타일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손질하지 않고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고요. 바가지 같은 느낌을 최대한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층이 안 나있는 부분에 대해서 층을 내줬습니다. 아래쪽에는 간단하게 페이드 블렌딩을 넣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손질을 조금 예쁘게 해서 애프터 헤어스타일을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블렌딩은 느끼하게 보이면 안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넣어주는 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훨씬 좋네요. 아 이거지. 이게 머리지 진짜. 아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요. 파나소닉 GP80을 만든 남자 헤어스타일 파나소닉 GP80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주 무게감이 좋아요. 정구신님 좋았어. 헬창을 위한 이발기. 예! 예!